지금부터 하게 된 커피 한 잔 강의가 이번에 기초 강좌 시리즈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커피 한 잔이 훨씬 빨라지고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오네어 매니아 유료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이 영상 소스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같이 편집하면서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 타임라인 패널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패널 외곽에 하늘색 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프로젝트 패널을 빈 공간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패널 외곽이 하늘색이 됐죠. 이게 프로젝트 패널이 활성화된 것이고 제가 키보드로 단축키를 쳤을 때 적용되는 것은 프로젝트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타임라인 빈 공간 한번 클릭해서 작업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처음 가져온 이 메인 파일은 V1이라고 써있는 비디오 트랙, 얘가 비디오 트랙이 되겠죠. 그리고 A1이라고 써있는 오디오 트랙, 얘가 오디오 트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는 클릭하고 이동을 하시면 하나로 이렇게 세트로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컨트롤 Z. 자, 지금 보시면은 오디오 1 트랙에 있는 이 파형을 보시면요. 이 파형만 봐도 여러분께서 어디를 잘라내야 하는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가져오셔서 첫 번째 편집하실 때는 이 영상은 위에 있는 영상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 오디오 1 트랙의 파형 위주로 보시면서 편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1 트랙을 좀 더 크게 놓고 보는 게 더 좋은데요. 이 오디오 1 트랙의 이게 빈 공간 요쯤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오디오 1 트랙을 좀 더 위아래로 길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은 여기 보이시는 인디게이터란 아이입니다. 자, 이 인디게이터란 아이는 제가 이 인디게이터 머리 부분으로 잡고 이동을 하면 이 인디게이터가 있는 위치가 여기 위에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안에 나오게 됩니다. 인디게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클립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게 할 때도 이 인디게이터 위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게이터 위치가 중요한데요. 인디게이터 이동하는 방법은 이렇게 머리를 자꾸 끌어당길 수도 있지만 이 위에 있는 노란색 라인 있죠? 줄자처럼 생긴 라인? 이 라인에서 클릭을 하시면 인디게이터가 와서 딱 붙습니다. 그 위치에, 이 위치에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봐야 되겠죠? 재생을 하는 것은 인디게이터 위치부터 재생이 되는데요. 이 자판에서 여기 보시는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인공지능 자막 기능을 사용해서 더 쉽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할 인공지능 자막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영상이 재생이 되고 스페이스바 다시 눌러주시면 영상이 멈추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디오 파형만 봐도 지금 보시는 이런 부분들 잘라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잘라내야 되고요. 여기도 이만큼 잘라내야 되고 파형만 보고 편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편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은 자판에서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가 있죠.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확대된 상태에서 이 옆으로 넘어가고 싶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 아래에 스크롤이 있죠. 이 스크롤을 이동을 하시든가 중간 마우스로 밑으로 이렇게 굴리시면 옆으로 스크롤이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여기를 자를 지점에 인디게이터를 상단의 줄자 위치에서 클릭을 하시면 인디게이터가 와서 붙고 영타인 상태로 자르고 없애주고 자르고 없애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를 눌러서 화면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단축키를 개인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컷 편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커스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편집에서 키보드 단축키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단축키를 누르시고 여기 있는 돋보기 위치에서 편집 띄고 추가라고 한글로 써주세요. 그러면 여기 편집 추가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것이 자르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컨트롤 K만 있으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메뉴인데 컨트롤과 K를 같이 누르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C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뒀던 C를 딜리트하고 여러분들께서 추가를 하실 때 이 빈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까만색 네모가 생기시죠? 자, 그 상태에서 C를 눌러주세요.
자, C를 눌러주시는데 여기 C가 안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의 키보드는 한글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영타로 바꾸시고 다시 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C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픽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측에서 확인 키를 눌러주시거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주시면 이게 픽스가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커스텀 단축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물결 삭제입니다. 이것은 클립을 없애는데 원래 기존의 단축키는 Shift와 Delete를 같이 누르는 것입니다. 저는 C하고 X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서 이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Shift, Delete만 있는데 여기서 빈 공간을 한번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0타인 상태로 X를 눌러주시면 X가 추가가 됐습니다. 확인키를 눌러서 단축키를 입력해뒀습니다. 자, 원래는 어떤 걸 자르거나 붙이거나 할 때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는 것도 이제 번거롭거든요. 이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디게이터가 가는 위치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바꾸고 가실게요. 자, 이 메뉴는 상단에 있는 시퀀스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은 재생 헤드를 선택 항목 앞에 배치 요것입니다. 재생 헤드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인디게이터 얘입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인디게이터가 가는 위치에서 클립은 이렇게 잘려져 있는 한 묶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게 한 클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클립이 인디게이터 위치에 있는 클립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서 단축키를 썼을 때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오른손에 마우스 왼손으로는 자판을 보시고 자, 지금 보시면은 오디오 파형만 보더라도 많이 실수를 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을 좀 더 플러스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이 파형이 내가 똑같은 걸 반복을 하고 있는지 구분이 될 때까지 화면을 확대를 해주도록 합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이 앞부분에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마이너스를 눌러서 좀 줄여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 마지막 부분에만 올바로 말을 했고 이 앞부분은 다 지금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지 크래스. 계속 틀리고 있죠? 안녕하세요가 제대로 되는 구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인디게이터 놓고 좀 화면을 확대하고 편지 클래스 막 틀리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지 클래스. 자, 여러분께서 촬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편집 필요 없는 것을 없애는 이 가편집은 되도록이면 그날 저녁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촬영을 할 때 어느 부분이 틀리고 한 대략 몇 번이나 반복을 한 다음에 제대로 맞았는지 기억이 좀 있는 상태에서 편집을 하셔야 편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 막판에 스페이스바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지 클래스 오늘.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플러스 눌러서 봤을 때 이 앞에가 다 버리는 거예요. 자, 다 버리는 건데 영타인 상태로 Q키는요 인디게이터 앞부분 클립을 삭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눌러서 자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인디게이터 앞부분이 얘예요. 여기까지 다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Q키입니다. Q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됐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없애야 되는 애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아까 커스텀 단축키 설정할 때 Shift Delete 키 잔물결 삭제 키를 X로 설정했죠.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자,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되지 않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게 빈 공간이 또 남아요, 여러분. 그럼 이 빈 공간은 이게 까만 화면이 되거든요. 이 까만 화면이면 여기 빈 공간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또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눌러줘서 이 영상을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하셨을 때 자, 이렇게 두 개 다 선택한 상태로 자판에서 아까 단축키로 제가 X라고 만들었죠. 잔물결 삭제 없애는 거. 그래서 X를 누르시면 한 번에 없어지고 빈 공간도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를 눌러서 파형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앞부분도요. 지금 너무 텀이 길죠? 제가 하는 정보 전달 영상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디오가 비는 것을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말을 하실 때도 간결하게 편집할 때는 오디오 빈 부분이 없이 편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본을 간략하게라도 쓰고 녹화에 들어가시면은 좀 더 간결하게 말을 정리해서 녹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디게이터 이렇게 놓고 여기서 뭘 누른다고요? Q!
눌러서 없앴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지 클래스 오늘입니다. 2023년을 맞아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셨던 기초강좌 시리즈에 이어 더 보강되고 더 쉬워진 프리미어 프로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은 자, 이 부분도 없어져야 되겠죠. 자, 이것도 자르기 도구인 C. 아까 편집 추가라고 자르기를 C로 단축 저장했죠. 그래서 C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렸어요. 또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만큼을 Q로 없애시고 자 집어넣은 안녕하세요 편지 클래스 오네어입니다. 또 했네요 제가. 여기도 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 여기도 네요. 안녕하세요 편지 클래스 오네어. 여기까지 다 틀렸네요. 자 그래서 C를 눌러서 자르고 두 개를 선택해서 X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안녕하세요 편지 클래스 오네어입니다. 2023년 새로운 기초 강좌 시리즈 진행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셨던 기초 강좌 100분 강좌를 더 리뉴얼한 100분 강좌를 하고 좀 쉬었죠?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 이런 부분도 C 누르고 자판에서 우키를 탁탁탁 누르시면 옆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요 앞부분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Q키 이렇게 눌러서 인디게이터 다시 앞에 놓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강좌를 더 리뉴얼한 또 C 더 리뉴얼한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 또 했네요.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셨던 기초 강좌 100분 강좌를 더 리뉴얼한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셨던 100분 기초 강좌를 더 보강하고 자 여기를 Q로 없애고 작년에 Q 옆에 W 있죠. W는 인디게이터 뒷부분 이 뒷부분 공간을 없애주는 애예요. 그래서 W 눌러서 이 뒷부분 공간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해서 W 자 이것도 X로 없애고 스페이스바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셨던 100분 기초 강좌를 더 보강하고 2023년 새롭게 바뀐 2023년 여기 틀렸죠? C 누르고 여기가 2023년이죠? Q 누르고 2023년 새롭게 바뀐 프리미어 프로 인터페이스를 스페이스바 누르고 C 누르고 Q 누르고 2023년 다시 했네요. 자, 보통 뒤에 게 맞거든요. X 누르고 2023년 새롭게 바뀐 프리미어 프로 인터페이스를 보강한 스페이스바 C Q 2023년 기초 강좌입니다. 2023년 기초 강좌에는 맥킨토시 2023년 기초 강좌에는 2023년 기초 강좌에는 맥킨토시 2023년 기초 강좌에는 지금 제가 이게 보고 있는 거는 얘하고 얘하고 파형이 계속 같죠?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의 2023년 여기는 여기에서 맞았나 보네요. 자, 여기까지 Q 없애고 하고 2023년 새롭게 바뀐 프리미어 프로 인터페이스를 보강한 2023년 기초 강좌에는 맥킨토시 파이널 컷 유저들도 사용한다는 자, 이거를 X로 없애고 다시 보강하고 2023년 기초 강좌에는 맥킨토시 파이널 컷 유저들도 사용한다는 프리미어 프로의 자동 자막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초 강좌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데 더 쉽고 더 빠른 속도로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기초 강좌에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말을 했네요. 한번 잘라놓고 그리고 바뀌어진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파일을 가져오고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영상을 편집할 때 어떤 순서로 편집하는지 실제적인 노하우들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성 보정과 배경음악 보정, 또 유튜브에 최적화된 파일 출력 방식까지 기초 강좌에 집어넣었으니 여러분들의 영상 편집에 더 쉽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진짜가 나오고요. C. 자, 여러분들 여기 스페이스바 최적화된 파일 출력 방식까지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C를 누르고 얘는 X. 자, 다시 왔으니 여러분들의 영상 제작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W.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 익숙하시면 스페이스바 눌렀다 L키를 누르시면 빨리 2배속으로 재생이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자동 자막 기능 있잖아요. 이것을 기초 강좌에 집어넣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C 스페이스바 영상 편집을 하시는데 더 쉽고 더 빠른 속도로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이스바 Q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잘못 자르셨어요. 더 보강. 2020. 더 보강하고 딱 이제 더 길었어야 되는데 잘못 자른 거죠? 자, 그럴 때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자판을 내리고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메뉴는 여기 있는 선택 도구여야 해요. 이 선택 도구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과 클립 사이, 여기를 지금 늘리고 싶거든요. 자, 마우스를 클릭과 클립 사이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빨갛잖아요. 자, 완전히 이렇게 딱 갖다 대리는 게 아니고 살짝 떨어져서 갖다 댄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게 노랑으로 바뀌거든요. 노랑으로 바뀌었을 때 왼 마우스 클릭하고 잡아당기시면 이게 사라졌던 클립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뒤에 클립은 없어지지 않고 뒤로 밀리는 것이죠. 다시요. 자, 근데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딱 클립과 클립 사이에 정확히 딱 가운데 갔을 때 컨트롤 누르시면 이게 노란 꺾기 아이콘이 아니고 양쪽으로 빨간 아이콘이 나는데 이것은 잘리는, 앞뒤로 잘리는 메뉴이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완전히 클립과 클립 사이에 마우스가 가기 전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시면 이게 노란색 꺾기가 되고요. 찍고 드래그 하시면 이게 죽었던, 사라졌던 클립이 살아나고 나머지 클립들은 다치지 않고 뒤로 그대로 밀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하셨다가 다시 필요 없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